예,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간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바쁜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한 내에 끝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기한이 끝내지를 못해가지고요. 그걸 끝내고 동영상 촬영을 다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밤마다 술을 먹으니까. 예. 그 평소에 하던 일정은 일정대로 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좀 다른 거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선 그 유튜브도 그렇고 뭐 다른 쪽으로도 동영상 강의에 대한 회원님들의 수요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늦어진 점뭐 양해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앞으로 좀더 동영상으로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줄이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카페에 질문 들어온 것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 세대가 아닌 역세권 오피스텔 같은 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세권 오피스네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가 유효 수요인 경우 정량화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용껏들 병원이 장사가 잘 되려면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한 2000세대가 모여져 있어야 상권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의 내용은 이제 약국 자리입니다. 약국 자리인데 여기 약국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약국의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주변의 유효 수요가 그 주거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피스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피스가 좀 어렵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만 하더라도 좀 쉬워요. 더 어려운 곳은 공장단지 이런 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공장지대 이런 데, 공업단지 이런 데는 가보면 공장 크게 지어놨는데 근무인들은 공장별로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은 좀 수월한 게 아파트형 공장은 연면적 기준으로 10평당 1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이 제 경험을 가지고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가가호호 다 다니면서 제가 그 입주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봤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한 10평당 1명 정도 근무하더라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빨간색 화면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자리가 약국 자리인데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약국의 매출은 일반 매약은 잘 나오고 건물 내 피부과가 처방이 잘 되고 있다. 반면에 건물 내 이비인후과는 환자 유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영업이 잘될수 있는 3,550세대다. 뭐 지금 유효 수요가 1차 상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지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근데 유효 수요를 200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유효 수요 범위를 어떻게 잘못 잡았는지 한번 보고 또는 이제 넓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0세대 업종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어디가 되고 또는 4000세대 또는 만세대 업종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어디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도 하나 있는데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나와서 바로 보이는 약국 이제 출퇴근 오피스 인구라고 하고 다음에 사무실 문을 닫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매출이 없어 문을 닫는다 병원도 문을 닫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강남구청역이면 이제 강남구청이 요건가 보다 그죠? 강남구청역에 저도 여기 입지를 뭐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요 입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곡부터 볼게요. 질문 주신 입지가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 요 자리인 것 같거든요. 요 위치인데 그러면 우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입지의 유효수의 범위에 과연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 2000세대 업종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아파트 사람들이 이 경매 물권지 자리에 경매가 아니구나. 질문 주신 입지까지 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상가 투자할 때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로로 나가야 되느냐, 안쪽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신방화역이 있죠. 신방화역이 있고, 요 앞에 보니까, 요렇게, 마곡 엠밸리 1단지, 3단지 이런 게 있는데, 로드뷰로 보자면, 뭐, 아마 이런데 스트릿 상가를 뽑아놨겠죠. 이렇게 보면, 아이고, 스트릿 상가 이상이네.
예, 요쪽은 이제 길 건너 쪽이고 요쪽이 이제 질문 주신 쪽인데 건물 희한하게 지어놨네 상가 건물을요. 이 단지 내 상가도 아니고 스트릿 상가도 아니고 희한하게 지어놨네. 스트릿 상가를 뭐 디자인 틱하게 뺀다고 뺀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쪽에 역세권이 좀역 앞이니까 뭐 상가가 좀 있겠죠, 그죠? 당연히 보셨던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죄송합니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예. 한번더 볼게요. 저층형으로 이렇게 상가 건물 짓고 길 건너 쪽에는 이렇게 뭐큰 상가 건물이 들어서져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보통 이제 역 앞에 보면은 양쪽에 있는데 요쪽은 그 신방화역은 굉장히 도로가 좁고 요쪽으로만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방화역 역세권 상가는 여기네. 여기 그죠? 신방화역 역세권 상가는 여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역세권 상권의 유효수에 보면은 뭐 여기 아파트 단지들 또 이쪽 길 건너도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 보세요. 여기 세대수가 얼마쯤 되는지 뭐길 건너 쪽까지 이쪽까지 고려한다면 뭐 대충 세워도 예, 요쪽에가 천, 뭐 1,500, 2,500, 3,000, 3,600 거의 4,000세대급이다. 그죠? 길 건너도 있고 그럼 여기는 드론 업종들이 주로 만세대 업종들 되겠습니다. 그럼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요런 점포들이 요런 매장들이 이 자리를 선호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물건의 2000세대 업종이니까 이 자리 부적합하냐? 아, 적합합니다.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안쪽에 안쪽대로 유효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요 신방화역에 있는 여기 역세권 상가는 요 일대 전체를 보고 이 일대 전체에 하나 들어간 업종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좀 규모가 병원으로 치자면 규모가 있는 정형외과들 이런 자리 선호하겠죠. 안과 이런 것들. 자 그러면 2000세대 업종은 어디로 갈 것이냐? 안쪽으로 가볼게요. 안쪽에서 저 일단 안쪽에 이런 도로가 구도심의 도로가 하나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죠. 더 들어가는 안쪽에서 한번 볼까요? 요런 이런 쪽 사거리 SLS 어학원 있고 뭐 이런 데인데 보니까 이런 데는 병원이나 약국 영업이 어떨까요? 270세대 뭐이 마곡 엠벨리 4단지가 이렇게 나와지나요? 이렇게 보행자 도로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일부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탈탈 털어도 2000세대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 유효수의 범위가. 그죠? 그럼 제가 병원을 한다거나 또는 약국을 한다면 또는 어차피 병원이 잘 돼야 약국이 잘 되는 거니까 이런 쪽에서는 영업을 잘안할것 같아요. 이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있다 하여도 그렇게 잘 되겠느냐 제가 볼땐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로드뷰가 안 되냐 예,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이 마곡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상가가 요거밖에 없네. 예. 죄송합니다. 로드뷰를 좀본 다음에 수업을 강의를 할 걸. 지도만 찾아놓고. 어쨌든 요 상권에 있는 이 지금 이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아마도 그래서 2000세대 업종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대충 한 1000세대급이라고 본다면 요쪽이 1000세대면 길 건너도 얼추 1000세대급 되겠죠. 다시요. 그럼 2000세대 그러니까 일반 의원급들은 막이 골목에서 아주 영업이 잘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도심의 특징이 그래요. 동선이 막다 흩어져요. 그죠?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응집력 있게 모이는 데가 좀 많이 그런 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응집력 있게 모이는 유효수요가 응집력 있게 모이는 데가 별로 없고 좀막 동선이 막 흩어지고 그죠? 역세권으로 가고 일로 나오고 이러는데 어찌됐건 2000세대 업종들이 선호하는 입지라면 저라면 뭐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원급들, 학원들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쪽 로드뷰를 한번 대강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빌라가 이렇게 많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 또는 뭐 롯데슈퍼가 있고 제가 요런데 롯데슈퍼 같은 마트 개발 담당이었기 때문에 입지를 보는 안목이 비슷하죠. 여기 개발 담당들하고 미소 의원 있고 뭐 파리바게뜨 있고 뭐 요런데 요런 쪽으로 이 길이 그나마 2000세대 업종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닐까. 그 선호하는 자리는 또 어딨냐? 이 내에서도 뭐 버스 정류소가 있다든지 횡단보도를 끼고 있는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를 좀더 선호하지 않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기에 2000세대가 유효수요가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아까 질문 주신 선생님이 하셨던
요쪽에 아파트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병원으로 나아지겠느냐, 다시. 여기에 병원이 있고, 이쪽도 병원이 있다면, 그러면 이 중간지대쯤 사람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여기 사람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 자, 1번. 2번, 어느 쪽으로 갈것 같아요? 1번으로 쏠리는 사람도 있고, 2번으로 가는 사람도 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잡은 거는 제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어쨌든 여기 주거지 사람들은 많은 수가 2000세대 정도로 이쪽을 많이 이용하러 빠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택지개발 지구 아니면 동선 다 흩어지게 생겨나서 또좀더 넓게 보자면 한 4000세대 업종들이다 하면 또 신방아 사거리 쪽 여기에 상권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이쪽 지금 보시는 이쪽이 약하고 약하지만 어쨌든 2000세대 업종들 중 일부가 있다면 좀뭐그 이상이었던 유수율을 충족해야 되는 업종들은 저 이쪽에 신방아 사거리를 더 선호할 것 같고 만세대 업종이다 방아역 쪽 상권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경매 물건지는 이제 경매가 입에 붙었네요. 예. 이 물건지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택지개발 지구에 이렇게 예, 오피스텔 오피스가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데 그죠? 오피스인가 오피스텔인가? 창호 모양이 보니까 오피스텔 같습니다. 뭐 오피스텔이면은 그냥 오피스텔이면 세대를 그냥 계산을 하면 유효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경우는 유효수요의 성격이 문제가 있겠죠. 1인 가족의 뭐,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거주자들이 보통 20, 30대 직장인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볼게요. 이비인후과는 환자 유치가 잘안 되고 있고요. 이비인후과가 보통 감기 걸려야 가나요? 코 수술하러 이비인후과 안 가잖아요. 코 막혔을 때 가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비인후과 갈 일이 있느냐? 20, 30대가 감기 걸렸다. 소주 사 먹지 병원 안 가거든요. 그죠? 좀 40대인 저도 그러는데, 저도 감기로 병원 가본 지 굉장히 한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소주 한잔 먹고 푹 자면 낫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비인후과는 좀 병원을,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어떤 주거지 같은데 이런 데가 어린애들 오니까 그죠? 제가 이비인후과 간다 그러면 우리 아들 감기 걸렸을 때밖에 없죠. 그죠? 제가 감기 걸렸다 그럼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소주 한잔 먹고 빨리 푹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제 아들이 감기 걸렸으면 어쩝니까? 큰일 났네 이러면서 빨리 병원 가자 이러면서 내과든 이비인후과든 가게 되겠죠. 그 반면에 이제 피부과 처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20, 30대들은 피부에는 또 돈을 쓰겠죠. 예. 그죠. 그러면, 우리 아들처럼 초등학생 피부과 돈 쓰냐? 안 쓰죠. 예, 꿀피부예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뭐, 그런 성격의 탓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업무용 빌딩으로 되어 있다면, 업무용 빌딩이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 연면적을 열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로 쓰이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요.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는 면적의 연면적을 계산해 보십시오. 제 경험치로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용 빌딩의 연면적을 한 3,000평 정도를 선호합니다. 3,000평 정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한 3,000평 정도 되는 업무 시설을 딱 찐다. 그러면 또 영업이 웬만한 업종들이 괜찮게 됩니다. 사례 한개 볼까요? 예, 뭐, 요것까지 이야기할 거 아니었는데.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제가 그 옛날에 점포 개발했던 사례 한개 보여드리고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 W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죠? W 카페라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신호등 뒤에 있는 저 자리인데요. 예, 여기 커피숍 입지로서 제가 유효수요를 얼마나 잡은 거냐. 뭐, 많이 안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은 거냐. 자, 이 건물. 요 건물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만 딱 먹겠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 세 개에 거주하는, 이 건물 세 개에 거주하는, 세대원들만 상대로 커피 장사하겠다. 담배 피러 오는 사람들, 건물 내에서 담배 못 피니까, 담배 피러 왔다 커피 한잔 하는 사람들만 잡겠다라고 이 자리를 타겟 잡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제 그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뭐 그래서 더 괜찮게 됐는데 한 3천 연면적이 3,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장사가 웬만한 업종들은 어지간하면 돼요. 지금 요 이런 건물들이 성원 빌딩 이런 것들이 거의 연면적 3,000평짜리인데 요것도 앞에 보면은 그 전에 W 카페라고 카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구 카페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뭐 W 카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이고요. 여기 보면 W 카페라고 했죠, 그죠? 예. 이 W 카페도 매출이 상당했습니다. 예. 지금은 뭐 국카페로 바뀌었었던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때도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정도가 3천 연면적 3,000평을 보고 장사가 되더라라는 말은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랑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병원이랑 유효수익 필요한 유효수익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오피스 빌딩을 입점한다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요즘에 업무용 빌딩에 공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강남역 2번 출구에 나오는 보이는 약국 이거 설명 안 했네요. 강남역 2번 출구도 이전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역이죠. 죄송합니다. 예,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와서 보면,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 안쪽에 보면 유효수요가 주거지도 있고요. 대로변에 보면 업무시설도 좀 있을 것입니다. 로드뷰 잠깐 볼까요? 자,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보자면, 예, 업무시설 겸, 주거지 겸, 이게 막 섞여 있네요. 대로변에서 한번 더 볼까요? 대로변에서 이렇게 보자면, 아, 이 경우도 오피스 빌딩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로변에 있는 상권을, 여기 있는 상가들 있죠? 이 대로변 상가들을 먹여 살리는 주된 유효수요가 1번, 배우 주거지 사람들일까요? 대로변의 업무시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대로변의 업무시설 사람들이 좀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도로 봐서는 주거지 면적이 더 크게 차지를 하고 있지만 밀도 있게 있는 것은 주거지 사람들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주거지 사람들이 뒤풀이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러지. 뭐 가족끼리 회식 안 하잖아요. 아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자리는 업무실에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럼 요 위에도 오피스텔인지 오피스인지 뭐 겸사겸사 있고 요 왼쪽도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는 그야말로 업무시설, 약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요 월세가 한 500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 동네가. 요 공차 자리랑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약국 어딨지? 약국이 요, 허브 약국 요건가 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자리가 병원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병원 잘 되게 생겼죠. 그죠? 일단 업무시설 사람들은요, 업무시설 사람들은 상가를 이용하러 갈때 다시요, 대로변이 주된 업무시설의 유효수요가 있는 곳이 일단 대로가 많겠죠. 그죠? 아이고, 뭐 대충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업무시설 사람들, 업무시설 밀집되어 있는 데라면,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구매력이 크고, 그 다음에 전철역이 이쪽에 있죠. 그러면 이 주거지 사람들도요, 주거지 사람들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업무시설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고, 그러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역 앞에 이 업무시설 사람들을 보고 영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겠고, 다시요, 그럼 주거지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업무시설 지구 쪽으로 가야, 업무시설 사람들이 소비하는 쪽으로 가야 좋은 병원도 있고, 좋은 식당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개더 이야기해 볼게요. 주거지 사람들이 업무시설 사람들인 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또 역세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동선으로 보더라도 잘 맞죠. 그래서, 요런 이와 같은 입지가 주거지, 일부 주거지, 한 7대 3, 그 이상일 겁니다. 7대 3, 8대 2 정도 비율로 업무시설 사람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훨씬 높고, 그리고 일부 주거지 사람들의 매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자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와 같은 입지가, 업무시설 사람들에 의한 어떤 병원이든 식당이든, 요 뒷골목은 업무시설 사람들에 의한 식당이 잘 되겠죠. 요거 밥집도 잘될 거고, 그죠? 술집도 잘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주거지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올려 소비를 하는 형태로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자리가 병원이든 식당이든
등등이 아주 뭐잘 영업이 아주 잘될 아주 잘이란 말은 그렇고 어쨌든 잘될 입지다. 이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데를 메인으로 잡고 그렇다면 매출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며 현재 월세는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이제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상권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출을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매출을 보면 야, 지금 현재의 어떤 상가의 월세 수준이 높다 낮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월세가 떨어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좀더 기회가 된다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또 건국대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요. 급한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